파이의 아침을 담고 있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Hello. 저기가 바나나 숙소 나의 집이었습니다. 모두 다 오토바이를 다 타고 왔는데 저는 오토바이가 없어서 걸어왔습니다. 2019년 12월 2일 오늘이 치앙마이 한 달 살기 마지막 제 날입니다. 마지막 가는 날 빠이에 와서 1박 2일 했습니다. 저기가 어젯밤 묵은 숙소입니다. 바나나로 엮어가지고 만든 집인데 7,000원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숙소 어때요? 눈에는 지금 추수가 끝난 모습이네요. 이게 추수가 끝나기 전에 왔더라도 좋았을 것 같네요.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합니다. 서서히 더워지겠죠? 이 맑은 공기와 동물 울음소리, 닭소리, 새소리 잘 담고 있습니다. 빠이의 아침입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곳에 오다니. 정말 오늘은 운 좋은 날입니다. 오. 아주 운 좋은 날입니다. 우후. 야, 한 명 때 샀습니다, 세 명.